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에 계시는 어머니들 은총받은 거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들이 다 하시겠지만 제가 보충성이 필요하면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소개하세요. 저는요, 89세고 김포에서 왔는데 여기 첫 토요일에 다니다 보니까 예, 너무 좋아서 뜻해서 왔어요. 지금 심장병 걸렸지, 천식 걸렸지, 장암 걸렸지, 무릎 관제 걸렸지, 뭐 몸뚱이 한번 병 주세요. 그런데 유래학 담임님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나 탁구라는 주더라고. 아이고, 배가 아픈데 폐 좀 만들자 할 때 배를 때려줘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해주나 그랬지. 그런데 집에 갔는데 몸이 편안하더라고요. 손치개가 부드럽고 밥도 못 먹었었는데 밥도 꿀맛이에요. 일주일 뒤에 이제 우리 애들이 매달려 왔어요. 엄마 이뻐졌다. 애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 자꾸 되게 다 나버렸어요. 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수하셨는데 오실 때는 천식이 아주 심했어요. 8월 첫토 때 여기 율리엄마 만남을 했어요. 그러고 와서 천식이 완전히 치유받으셨고 그 다음에 자궁에는 11cm 되는 혹이 큰 덩어리가 아주 땅땅하게 있었어요. 엄마 기도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심장이 나쁘니까 수술하기가 그렇고 그렇게 엄마 기도로서 치유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빛돌이라고 전화합니다. 저는 귀에서 물이 자꾸 나고 건 2년을 도착하는 병원에마다 가서 치료를 해봐도 그때 뿐이고 자꾸 재발이 되고 이래가지고 성모님 동산에 와서 올 2월 달에 성모님 뵙고 유야 자매님도 뵙고 하려고 마음을 도지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참 유야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제 볼테기를이래 두 분 시다나마 좀 인사를 나눴는데 그러고는 다른 약도 먹은 것도 없고 유리아 장미님이 제 얼굴을 두 분 이제 씻어다가 좀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기가 1년이란 것도 물도 안 나오고 완전히 나섰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귀천하고 반갑고 이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왼쪽 귀 청각이 20% 살아있는 상태에서 왼쪽 귀에서 계속 진물이 났어요. 이비인후과 다니고 오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실 때는 율리아 엄마께서 호불호 주면은 치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막상 2월 모의 성시간 때 왔었어요. 제가 무조건 아멘만 하라 했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한 박자 늦게 아멘을 해요. 모의 성시간 마치고 주무시고 나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귀가 뽀송뽀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입술 보고 하면 말을 다 알아듣니까 돌아서서 말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돌아서서 말했는데 말도 나 들린다 말씀하셨고 귀가 너무나 신기하게 들린다. 2년 반 동안이나 물이 진물이 나던 것이 뽀송뽀송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모님 동산에 거 올라가서 성모님을 이렇게 안으면서 숨을 한번 들이쉬어도 향기가 막 많이 나고 그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모로 성모님 동산에 왔는 보람도 있고 성모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지기 여기 더나 완전히 그거 이게 나주로 왔습니다. 저는 저는 임소실이합니다. 저는 큰아들이
이암 수술을 받고 다 나섰는데 그 도감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나빠져서 목에서 피가 넘어와서 강주 지하병원에 갔더니 이 병을 못 고친다고 이제 이대로 죽으라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모님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고 편지를 써서 넣었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저는 나주 성모님 집에 신부님들이 못 가라고 그래도 이 윤리한 말, 말씀이 성모님 메시지가 성모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라 해도 여기만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도를 내 아는 대로 했습니다. 저기 참깨를 조금 심었는데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내 하는 일에 도와주시라고 나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깨는 비바람이 불어서 싹 넘어지고 다 못 먹게 되었는데 제가 심은 깨는 전부 깨끗하니 여물어갖고 수확을 많이 냈습니다. 여기 나주 성모님 메시지 생활의 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밖에 생활의 기도를 안 하잖아요. 받은 은총을 다 말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때라든지 엄마께서 특별히 사랑의 집에 자주 오셔서 예,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치유를 많이 받으셔요. 엄마 기도 덕분에 육체적인 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고요.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모시면서 주님 그 사랑과 또 엄마의 그 사랑, 희생, 고통, 보속 이렇게 한 다 들어주시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거 주님 성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